청년 작가들의 작품은 실험 정신과 도전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청년 작가들의 에너지를 국내 문화예술 발전의 밑거름으로 만들기 위한 공모전이 개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도일 기자입니다. 버려지는 골판지를 이어붙여 달동네를 해가 가장 먼저 드는 것으로 표현한 작품. 여든이 넘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광주 출신 청년 작가의 그림. 오늘이 내일에게란 심오하고 무거운 소재를 희망과 적응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치열하게 시대를 한번 겨뤄보는 시대 정신을 한번 표현하는 작가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벽에 생채기를 내는 작업으로 현대인의 상처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원실 식물의 생명력을 통해 치료를 모색한 작품도 시선을 끕니다. 현대인들의 뭐라 그럴까 그 관계 있잖아요. 그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받는 상처라던가 이런 것들을 치유해 가는 어떤 치유의 풍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청년 작가 미술 공모전은 다양하고 새로운 시선을 갖고 있는 젊은 미술 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남도 문화재단이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전국의 청년 작가 250명의 출품에 청년 작가의 에너지 확산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9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인싸아트 본 전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